라운드 10 그리고 라운드 16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를 보시면 백그라운드, 인서트 및 커터 바디 업데이트, 제품군 및 썸리스트, 테스트, 리절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라운드 10 그리고 라운드 16 세코는 고성능 카피 밀링 제품으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라운드 인서트가 출시된 이래 인서트 회전 방지라는 명확한 고객 니즈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코는 회전 방지 기능을 포함하였으며, 라운드 12도 업데이트가 함께 되었습니다. 또한 제품군은 직경당 최적 날수와 함께 최신 제종과 커터 바디로 새로워졌습니다. 동일한 원형 인서트 직경 사용으로 디스크 밀링 커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인서트의 새로운 회전 방지 기능의 이점을 같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보시면 좀더 쉽고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동영상을 보시니까 좀 쉽게 더 이해하시기 편하시죠? 일단은 좀더 자세히 라운드 10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인덱싱의 특징은 포켓에 고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회전 방지 기능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제일 핵심은 새 인서트가 기존 바디에 호환될 수 있고요. 다만 기존 인서트는 새 커터 바디에 장착할 수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커터 바디 박스에 들어있는 팜플렛은 작업자가 새 인서트와 커터 바디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X라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기존 거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는 게신 제품, 업그레이드된 제품이죠. 라운드 10 인서트입니다. 확실히 인덱싱이 있고요. 그리고 스크류가 있어서 회전 방지를 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고객의 요구를 해결하는 인덱싱 시스템을 소개 드릴 건데요. 보시면 8개 8개 노치로 인덱싱이 특징이고, 6개 또는 3개, 8개 또는 4개 인덱싱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모피치 버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샹크 타입 커터의 절삭류 채널 추가되어 있고, 형상이 M11, M계열, S계열 재질용으로 형상이 추가되었고, 그리고 M05, M07 프레스급 형상이 있습니다. 최대 직경 63mm까지 업그레이드된 범위가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50mm까지 제공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제종도 추가되었는데요. MP2050, MP3000, 그리고 새로운 MP CVD 제종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인덱싱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인덱싱 포지션이 인서트와 커터 바디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디스크 밀링 커터인데요. 디스크 밀링 커터에도 회전 방지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정식 포켓 커터 R35.29i, 이제 모든 밀리 및 인치 제품에 대한 내부 절삭류를 갖추고 있고요. 조정식 커터 35.18에도 회전 방지 기능을 통합한 카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이해하시는데 쉬우실 거라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인덱싱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면 6개, 8개 노치 처리된 2개 인서트 타입이 있고요. 그리고 6개 또는 3개, 8개 또는
4개 인덱싱이 가능하고 세모피치 버전 가능하고요. M18, 일부 M12의 프리스급이 있고 신제종이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MP2050, MP3000 그리고 신규 MP CVD 제종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12와 동일한 인덱싱 나사를 사용하는 동일한 인덱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측 사진에 보시면 인덱싱 스크류는 SX2035-T05P라는 스크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운드 16은 라운드 12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인덱싱 기능은 포켓에 장착된 나사이고요. 새 인서트를 기존 바디에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인서트는 신규 커터 바디에 넣을 수는 있지만, 나사를 제거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커터 박스에 들어있는 팜플렛은 작업자가 새 인서트와 커터 바디 간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조정식 커터 335.25 디스크 밀링 커터죠. 카세트는 이제 라운드 12와 동일한 인덱싱 솔루션 나사를 사용하여 회전 방지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인서트 및 커터 바디 업데이트입니다. 세코 가족 여러분들은 이 코드키에 대해서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R217. 탱크 타입, R220. 아바 타입 다 알고 계시죠? 제일 큰 특징은 기존은 R217.29였지만 지금 R217.29i. i가 제일 핵심입니다. i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커터 시스템 위드 인덱싱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인덱싱은 i가 붙어 있으면 신 업그레이드 된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운드 10 커터 바디를 설명드리면 핵심은 그겁니다. 회전 방지 기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직경에 최적화된 날수가 있는 거고, 대형 직경 52mm 카피 밀링용을 제공하고 있고, 최대 63파이까지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설명드려도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맡은 시간 관계상 조금 빠르게 설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운드 10 디스크 밀링 커터 바디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내부 절삭유를 사용하려면 중앙 나사를 조인 후 헤드 스크류 챔버를 커터와 함께 전달되는 플레이트 및 원형 클립으로 밀봉해서 사용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윤활유 세트는 부속품으로 별도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마이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세요. 라운드 10 디스크 밀링 커터 바디에서는 왼쪽에 보시면 라운드 10 인서트 현재 카세트고요. 구형 제품은 인덱싱이 없습니다. 우측 사진 보시면 인서트와 카세트와 각각의 인덱싱으로 해서 조금 더 회전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그리고 기존 335.18 디스크 밀링 커터 바디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코드키는 335.18-10-RO 우측은 335.18-10-RO I가 붙은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코는 저희 두 가지 타입으로 지금 카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80에서 160파이까지는 레귤러 사이즈, 그리고 200에서 315에는 엑스라지 사이즈의 카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커터 사이즈에 맞게끔 선정하셔서 적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서트에 대한 코드키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되게 익숙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제일 핵심인 거는 아래 숫자에 1번부터 10번까지 있는 것에 9번이 제일 핵심입니다. Number of Index.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이것만 보시면 업그레이드 된 내용은 인덱스 숫자가 코드키에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시면 찾기 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인서트의 형상과 커터 바디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요. 이 부분은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천천히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질문해 주셔도 되고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라운드 10 카피 밀링 인덱스당 절삭 깊이입니다. 6개 노치가 있는 인서트는 3개 인덱스를 사용했을 때 맥스 절삭 깊이 5mm, 6개를 사용했을 때 2.5mm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8개 노치가 있는 것은 4개 인덱스 사용했을 때 5mm, 8개 인덱스 사용했을 때 1.46m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라운드 10의 입앞입니다. 유어 챌린지. 커터 바디 포켓에서 인서트 회전이 발생하여 공구 수명이 짧아지고 공정 안전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코에서 제공하는 솔루션은 인서트에 적용된 회전 방지 기능을 사용하시라고 추천드립니다. 유어 챌린지. 미사용 인선으로 인한 인서트 낭비가 경제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세코에서는 빠르고 쉽고 정밀한 인덱싱을 솔루션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네, 인서트 및 커터 바디 업데이트. 코드키는 아까 설명드린 것과 같은 내용이고요. 라운드 16 커터 바디에 대해서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회전 방지 기능, 직경에 최적화된 날수, 그리고 기존 시스템을 1대1로 교체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와 동일하게 라운드 16의 밀링, 디스크 밀링 커터 바디 기존 거와 업그레이드된 버전은 인덱싱이 되어 있고 안 되어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키로는 I가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기존 335.25 디스크 밀링 커터 바디와 함께 완벽하게 호환이 되는 것이 특장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저희 세코에서는 두 가지 타입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25에서 200은 레귤러 사이즈 카세트, 그리고 250에서 315는 큰 엑스라지 사이즈로 커터 사이즈에 맞게끔 선정하셔서 제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서트 및 커터 바디 업데이트에 대한 RP16에 대한 코드키입니다. 인서트에 대한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그 아래 숫자 보시면 9번에 있는 넘버 오브 인덱스 8이라고 적혀 있는 게 제일 중요한 특장점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해하시는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RP16 인서트 형상인데요. 자세하게 내용을 저희가 적어놨기 때문에 한 번씩 보시고 인지하시면 제품 추천하시거나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좀 스킵해서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라운드 16에 카피 밀링 적용 인덱스당 절삭 깊이는 8개 노치였을 때 3개 인덱스 사용했을 때 8mm, 그리고 6개 인덱스 사용했을 때 4mm입니다. 경사각은 120도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8개 노치였을 때 4개 인덱스 사용했을 때 5mm, 8개 사용했을 때 2.33mm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라운드 16의 입아프입니다. 입아프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마케팅 쪽에서 사용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유어 챌린지, 커터 바디 포켓에서 인서트 회전이 발생하여 공구 수명이 짧아지고 안정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드릴 수 있는 것은 인서트에 적용된 회전 방지 기능을 사용하시라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요. 그리고 미사용 인선으로 인한 인서트 낭비가 경제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빠르고 쉽고 정밀한 인덱싱으로 경제성과 인서트 낭비를 줄여드리는 게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네, 제품군 및 사업 리스트인데요. 라운드텐 커터와 라운드텐 인서트는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로 저희가 제공하는지 아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라운드 16 커터, 라운드 인서트, 10, 라운드 16 인서트, 오타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라운드 16 인서트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핵심은, 코드키에 대한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에 하나를 예를 들면 R217.29-1020.RE-05.2A가 기존 거라면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은 R217.29I가 붙었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다른 거는 금방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 다 모두 똑같이 29I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치 타입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카세트 및 디스크 및 라운드 10도 L335.18-10-R5, L335.18-10-R5I 모든 게 I가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I는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I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덱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덱싱 기능이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쭉 나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9I가 제일 중요합니다. 카세트도 R8의 I, I가 중요합니다. I. 그리고 라운드 16의 엠빌인데 엠빌도 SRP1604M0. 바뀐 업그레이드 버전은 SRP1604IM0.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한번 동영상을 보시면 좀더 저희 라운드 10, 라운드 16, 그리고 인덱싱이 가능한 커터, 그리고 회전을 방지하는 커터가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보시면 좀더 이해하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함께 보시죠.
네, 동영상 잘 보셨죠? 네, 테스트 결과를 설명드리자면 라운드 10, 새로운 M11 형상에 대해서 비교 검증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기존 거는 M05로 테스트를 했고요. 그리고 신형상 M11로 했을 때 모든 동일한 조건에서 공구 수명 시간이 38분에서 60분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마급 예전 제품, 그리고 지금 현재 업그레이드된 제품은 프레스급 검증 테스트를 해봤는데, 마모 특성은 유사하고 비슷한 절삭날 마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운드 16에 대한 연마급과 프레스급, 그러니까 프레스급이 비교했을 때 프레스급으로도 좋은 마모 특성과 긴 공구 수명을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연마급과 프레스급의 비교입니다. 프레스급으로 더 나은 마모와 긴 공구 수명을 제공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왼쪽에는 5분 정도의 커팅 타임 시간이라면, 우측은 10분 정도로 더긴 공구 수명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16. 기존 R220.29, 다시 0080, 다시 08.6A는 절삭 소리 및 절삭 성능이 7날로 추가된 업그레이드된 제품과 동일하고요. 하나에 더 많은 날로 더 높은 이송이 가능하고, 7날이었을 때 문제없이 아주 좋은 칩 배출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 내부에서 간편한 장착이 가능하고, MP1500 제종에 비해서 MP2500이 마모 형태가 더 좋다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